45와 3분의 2이닝 피칭하면서 1.57의 평균 자책점, 탈삼진 무려 57개를 잡아냈습니다. 네, 원에 원에서 받아 때렸고 2차구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오늘 경기 첫 번째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강민구 선발 투수입니다. 지금 번트를 댔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미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투에서 2루수 잡아서 유격수 토스, 1루에 더블 플레이, 이닝 종료. 바깥쪽 뚝갖다 댔고 잘 밀어 때렸습니다. 우익수 쪽에 안타, 선두 타자 출루.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두정민 선수는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 3-2 풀 카운트. 바깥쪽 잘 맞습니다. 볼넷 맞고 있고 총. 끌어당긴 차구 갈랐습니다. 1루자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왔고, 1루자 3루 돌았습니다.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고, 타자 3루 세이브입니다. 싹쓸이 3루타. 두 점 앞서 나가는 연세대학교. 이게 바로 우리의 7번 타자 이동준입니다. 선수는 사실 1회부터 몸을 풀었거든요. 높게 볼넷. 박찬진 시절에 투타 경험을 했던 선수입니다. 몸 쪽에 깊었습니다. 볼넷. 앞서 제가 기가 막힌 피칭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격적으로 몸 쪽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들어가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초구 끌어당긴 타구는 라인 파울 선언. 2루죠. 자, 2인가요? 자, 지금 파울 선언됐습니다. 파울 선언됐습니다. 파울이... 자, 대학야구는 비디오 판독이 따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심판들이 모여서 합의 판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 플레이 타구가 선언됐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금은 한 점 만에 오늘 경기 승부처입니다. 이 타구는 2루수 정면,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3 아웃! 위기 탈출! 앞선 타석에 3루타 기록했던 이동삼. 끌어당긴 타구는 빠져나가는 안타! 오늘 경기 2타수 2안타! 목 쪽에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사 1, 2루!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힛바이 피치볼이 나오면서 득점권 찬스를 잡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뜻은 자 지금 인플레이 상황인데요. 2루 주자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만 자 심판이 지금은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힌트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몸쪽에 깊었습니다. 고승환 볼넷 출루. 주자 말루. 2사의 주자 말루 찬스를 잡고 있는 5회 말의 연세대학교입니다. 3구째를 맞이합니다. 끌어당긴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3루자 홈인,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달아나는 적시타. 여러분은 공격 야구와 수비 야구를 모두 맛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연세대학교의 야구입니다. 그렇죠. 고 4대1. 바깥쪽 빠졌습니다. 볼넷. 투수가 바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K9이 10.96이에요. 그만큼 탈삼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 WHIP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사 주자는 말루. 4석의 신효수. 이 타구는 먹혔습니다. 2루 정면 유격수 토스. 3아웃. 하지만 이번 이닝 두 점 더 추가하면서 연세대학교 4대1의 리드를 잡고 이제 6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볼로 던져야 돼요. 지금은 이타구가 유격수 키를 넘어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윤성환 선수가 두 번째 상대하는 타자에게 피안타를 허용합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비껴 맞았고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면서 지금은 1사 1루로 위기를 맞는 윤성환. 조금 먹힌 타구였는데 이 공이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몸쪽으로 가네요. 3-2 풀 카운트. 몸쪽에 팔에 맞았습니다. 핏 바이 피치. 또 존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사 주자 말루. 받아 때린 타구는 높게 떠올랐지만 중견수가 햇빛 가리면서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3루 주자 태그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2루 주자는 3루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네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올려냈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게 바로 우리의 에이스 윤성환입니다. 경기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석에 삼진. 끌어당긴 타구는 3루 쪽 다이빙 잡아냈고 1루 빙글돌아. 하지만 고경표의 발이 빠릅니다. 1루 세이프. 선수가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섰고 끌어당긴 타구는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당장 맞췄습니다. 1루 주자 2루 지나서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담장을 직접 때리는 1루타. 권우재의 1루타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타구였습니다. 권우재 선수. 볼 수 있나요? 2사. 이 타구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자 홈인.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4루자 2루까지. 2루에 속은 없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적시타. 스코어는 이제 6대2. 연세대학교 4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바깥쪽 밀어때린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고려대가 선두타자 안타로 찬스를 잡습니다. 받아 때린 타구는 조금 애매하게 떴는데요. 이 타구 유격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글러브 맞고 나왔고.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상황. 애매한 코스로 공이 뜨면서 유격수와 좌익수 그리고 중견수까지 모두 모였었는데 유격수가 글러브 맞고 지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볼플레이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자체가 예, 애매했어요. 네, 너무 애매했습니다. 끌어당긴 차고 1루수가 막아냈고 베이스를 직접 밟습니다. 윤성환 선수가 위기를 탈출합니다. 견고한 수비 연세대학교. 공을 잘 잡아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점을 활용을 잘 하는 게 좋은 투수죠. 끌어당긴 차고는 3루간의 안타. 신효수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안타를 신고합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이브 될 수 있는 하지만 주자 있죠? 스타트 끊었습니다만 이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두 타석 연속 안타 고경표. 지금 바깥쪽 공을 정말 결대로 밀어쳤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동삼입니다. 자, 고려대 외야진은 전진 수비를 하고 있네요. 받아 때린 타구는 다시 한 번 더 빠져나가는 안타. 2루차 3루 돌았습니다. 홈 송구. 홈에서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2루 주자가 홈에서 잡히면서 아쉽게 득점 찬스가 무산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마운드에는 여전히 윤성환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낫습니다. 초구 방망 돌렸고 이 타구가 좌익수 앞쪽에 떨어지는 안타. 다시 한번 선두 타자 출루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 오늘 타격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경기 4타수 3안타. 다시 한번 2&2. 끌어당긴 타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뜬 공. 이 공을 윅수가 잡아냅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승리를 위해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3개뿐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긴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9회 초 일단 선두 타자가 출루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타구는 하지만 중전 안타. 자, 경기 아직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1사 주자 1, 2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바깥쪽 빠지면서 볼넷. 1사 주자 말로 9회 초에 오늘 경기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윤성환 선수를 내려보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의 카운트. 그럼 당긴 타구가 2루수가 나와서 유격수 일단 2루에서만 아웃 카운트를 올렸습니다. 3루자 홈인. 6대3이 됐고 주자 이제 2사 1-3루. 연세대학교 승리를 위해 아웃 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두고 이제 오늘 경기 4타수 3안타 기록했던 박건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공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윤성환 선수가 내려올까요? 일단은 맞습니다. 한 명의 불펜 투수에게 네. 예, 방문했고 내려오네요. 굉장히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로서는 이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좋은 변화구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좌완 투수 조성민 선수입니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딱히 바꿀 것 같지는. 권우재 선수는 장타에 대비하기 위해 1루죠. 선상에 잘 수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긴 타구 1루 정면. 1루수가 잡아서 1루에 3아웃. 피어나라 연세요. 승리하라 연세요. 하늘 끝까지 외칩니다. 2023년 정기 연고전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를 누릅니다.
목동 야구장에는 원신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